그래서 지호를 상준이 아들이라고 속인 거니? 예, 벌 주고 싶었어요. 내 인생 망친 벌. 우리를 버려준 거로구나. 20년 동안이나 우리를 속이면서. 가다가 차가 막혀서 접수를 못했을 수도 있고, 영식 오빠가 날짜를 착각해서 마감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. 중요한 건 접수를 했어도 영식 오빠는 1등을 못했을 거라는 거야. 야이씨. 야, 쓰레기 머저리 아주 등신 같은 잉여인간 상민아, 넌 제발 좀 입 좀 닫히고 있어. 영식아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대체 진실이 뭐야? 형, 이거 형 어머니를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야. 우리가 얘기한다고 형 안 믿을 거잖아. 믿든 안 믿든. 고모. 뭐라도 대답해 줄래요? 예? 그 그림, 그거 접수 안 했으면, 그거 혹시 갖고 있으면 저한테 돌려줄래요? 제발. 나, 그거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. 접수했어도 떨어졌을 거라니까. 아니, 영식 그림은 정말 훌륭했어. 돌아가신 오빠가 하늘에서 아들을 위해 영감을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했어. 기억하시네요. 예, 그거 저한테 좀 돌려줘요. 제발. 그 그림 어디냐고! 형, 그 그림. 그 그림 내면 안 되겠더라. 영식이가 프랑스로 유학 가서 상준이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까 봐 내가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모습이 사라질까 봐 엄마, 우리 상준이보다 영식이가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. 제가 우리 집사를 축내고 있는데 그 대가로 쟤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프랑스 유학 못 가게 동네 사진관에서 내가 죽게 만들고 싶었어!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불태워버렸어. 어머! 복수할만 하죠? 예? 이 정도면 제가 고모 등 뒤에 칼굽을만 하잖아요. 예?